고만둘 장관을 상대로 우리가 그 정책질의를 하고 또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절박한 요구인 추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의당에도 수첩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논의도 못한다고 지우자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 국회가 왜 논의도 못하냐. 이런 얘기 못 해줍니까? 너무 그냥 그렇게 뒷짐지고 있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더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뭔 불복? 배선 불복이라고. 배선? 네. 처음 듣는 소리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대선 불복인지 그런 언급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현재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